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5학년도 6월 모평 A형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x가 1이 아닐 때는 2x 더하기 5로 정의가 됐고 x가 1일 때는 a로 정의가 됐을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를 구하라. 뭡니까? 아, x가 1이 아닐 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원래가 연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1에서 함수값이 a로 정의가 됐으니까 얘는 1에서만 연속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에서 연속성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 그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풀어볼까요? 결국 뭡니까? f이라고요? limit x가 1에 대한 극한값이 같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f는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가 되겠고요. 극한값은 뭐죠? 우리는 1이 아닌 곳에다가 그 극한을 보내야겠죠. 따라서 2x 더하기 5에다가 1에 대한 극한을 보내면 되겠다. 얘는 얼마입니까? 1을 집어넣은 7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 뭐 하면 되니까 결국 같으면 되니까 곧바로 우리 답 A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7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